이상해. 우리 자주 만나잖아. 연애 상담도 해주고 헤어지면 술도 엄청 사주고 생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축하도 해줘. 냉장고도 엄청 채워주고. 근데 오빠가 이러는 거야. 남자는 남자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야, 세수는 좀 하고 붙여라. 남자라고 다 같은 남잔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는데 얘들이 친구가 아니면 누가 친구야? 얘랑 얘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싸워. 야! 10년 동안 한결같이. 얘랑 너만 해도 그래. 얘는 너한테 꾸준히 여자를 물어다 주고 너는 얘한테 꾸준히 남자를 물어다 주고 그러다 망하면 자기한테 이상한 애 붙여줬다고 욕을 해.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통화하고 이렇게 가끔은 따로 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얘네 집 너네 집 필요할 땐 불러다가 일도 시키는데 우리 오빠는 이해를 못하더라. 남녀 사이엔 어느 순간 감정이 생기는 거래. 밥 먹다가 눈 맞고 영화 보다가 눈 맞고 침만 삼키다가도 눈이 맞는 거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만나는 건 몰라도 단 둘이 만나는 건 안 되는 거. 친구니까 같이 술 마실 순 있지만 그 자리가 10시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 거래. 영화는 3사람 이상, 집에 놀러 가는 건 4명 이상, 그리고 데려다 주는 건 장난하냐던데. 내가 여자로 보인 적 있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런 감정이 들 리가 없잖아. 넌데. 근데 우리 오빠는 예민한 편인가?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치?